학생들이 조금 더, 아,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수능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 외에 학생부 아까 뭐 문자 수도 조금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어떤 점이 좀안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크게 변하는 게요. 그 학생부에 적어주는 글자 수가 대폭 줄었고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받는 수상 실적이 한 학기당 하나만 대학에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받았다면 학생이 선택한 수상 실적 하나만 대학에 반영되는 첫 번째 시기가 지금 예비 고2 아이들이고요. 자율활동의 글자 수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글자 수는 500자로 동일한데 그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보통 동아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가 창체 동아리, 학교 수업에서 진행하는 동아리고요. 하나가 자율 동아리, 수업 외 시간에 하는 동아리인데 이 자율 동아리를 연간 하나, 30자 미만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소논문이란 단어 아예 자체가 빠지게 됐고요. 진로 활동도 연간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고 제일 큰게 이제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아예 삭제되고 이 내용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데 대학 제출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은 과목당 500자 전과 동일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행동 특성 및 조합 의견 그것도 연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글자 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많은 역량이 학교 수업 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세특을 좀잘 작성해 주길 원하는 거고 학생들도 세특에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수능 제도가 크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외에 실제 나머지들은 다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거고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재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입이든 대입이든 자기소개서 글자 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어왔거든요. 그냥 짧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써라 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개수가 줄어드는 것과 폐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상대회에서 사실 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킬링 포인트 딱몇 개만 자랑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상대회 실적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기재, 양식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변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아예 그냥 폐지되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폐지도 네, 그런 것들이 인정이 이제 크게 되죠.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글자 수가 많이 줄고 항목의 변화도 큰 아이들이 이제 예비 고2 아이들이고요. 자기소개서도 양식이 바뀝니다. 기존에 이제 4,500자에서 뭐 5,000자까지 쓸수 있던 자기소개서가 이제 문항을 좀 축소해가지고 3,100자 수준으로 좀 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이 나의 언어로 대학에 뭔가 이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자기소개서 면접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 자소서의 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적은 글자 수에서 자기의 어떤 장점을 드러내야 되는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점은 좋은 건가요? 일단 이제 환영하는 점인가요, 여기서? 아, 그렇게 되나요? 아,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 글자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아이들이 컨설팅을 받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랄까 그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를 줄여서 학생들이 조금 더아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응축돼서 글 쓰는 게더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글자 수를 제한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환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불량 체온이라고 마지막 바이트까지 해가지고서 글자 수 세어주는 그 프로그램까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포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분량을 쓰기보다 중요한 거 그것만 딱 집어서 정리해라. 우리 선생님들 여러 명 뽑아보고 면접 보지만 우리 인사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길다고 그분이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 그냥 딱한 두세 줄이면 게임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말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글자가 준다고 해서 아이들의 부담이 줄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입장을 바꿔야 되겠네요.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전반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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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어떤 걸 네. 해주길 그 역할을 맡았으나 교육부 대변인 아니고요. 맡았으나 네. 사실 이 부분은 네. 교육부 저는 오히려 글솜씨가 네. 없는 아이들이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쓰면서 자기 얘기를 담아내야 되는데 이걸 정제하고 예 세련되게 갈아야 되잖아요. 네, 적은 글씨로 이거는 오히려 학생의 부담이 늘 수는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말이 꼬였던 부분이고 네. 아니 이게 학생들을 직접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써보라고 가르쳤다라면 지금 저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없는 얘기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아성찰이 안 되면 그거 못 쓰죠? 이거 내 전문성을 툭 건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서. 쉽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네,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이 정말 진솔하게 자기가 참여해서 활동한 내역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 쓰는 게 유리해요. 활동 내역들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냈던 학생들은 이거 쓰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학생들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분량을 갖다가 줄인다라고 하는 것에 학생들의 소위 말해서 격차도 많이 뭉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외부의 스펙 아무리 주변에서 담아주려고 하더라도 네. 아니면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미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쓴 게 없는데 대필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활동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수상 실적 없고 내신도 잘 안 되어 있고 네. 뭐 그거 가지고서 뭐 꼬투리 잡아 가지고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원래 그 자기소개서보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죠. 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자체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시를 내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을 나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관찰하고 적어준 내용이고 물론 내가 어떤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학교가 공유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 공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가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정확하게 담겨 있게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자기소개서로 이 활동을 내가 왜 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쏟았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나의 언어로 대학에 어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면 네. 찬성과 이제 그 네, 줄이는 거를 네,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 그래서 그 자소서의 역할은 되게 의미가 있고 지원하는 네.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단어 혹은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글자 수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반영한 거죠. 사실 20장을 쓰는 것보다 20장의 내용을 두 장으로 압축하는 게 더 어렵죠. 어렵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취지는 글자 수를 줄여서 아이들이 자기를 어필하는 내용을 좀 줄이면 아이들이 부담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줄였지만 실제 효과는 아마 아이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찬성이 아니라 반대.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자소서의 네. 분량이 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요거랑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찬성 같았어요. 네네. 그렇죠? 네. 저 지뢰가 되나요? 아, 근데 내 전문성과 관련된 툭 건드리는 바람에 내가. 네. 그다음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은 또 어떻게 바뀌나요? 2023학년도 네.